네, 앞에서 너무 많이 예, 그 1년을 잘 해주시고 또 좋은 말씀도 많이 해주셔서 저는 포럼에 집중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포럼이 작년에 거의 이맘때 포럼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포럼 생기면서 제가 포럼을 리딩하는 역할을 부여받아서 제가 의장이 됐고요. 비포를 보겠습니다. 저는 비포하고 애프터로 나눠 갖고 왔는데요. 이 피지 서비스 전자 지급 수단 발행, 그다음에 직불 전자 지급 수단 발행, 그다음에 결제 대금 예치, 전자 고지 결제 뭐그 외에도 몇 가지가 있는데 그 회사 수를 보시면 2009년부터 2012년까지 피지 서비스 굉장히 많아졌잖아요. 근데 2013년, 14년에 좀쭉 줄었었어요. 그러다가 다시 이제 이렇게 좀더 완화가 되면서 회사가 더 많이 늘어났는데 14년, 15년 데이터 넣어오지 못했네요. 예, 결제 절차 보겠습니다. G마켓하고 그다음에 아마존을 비교해 갖고 왔습니다. 천성이 못 팔았다에 대해서 되게 아쉬워하셨는데 그못 파는 거에 대한 얘기들은 2000년 초반부터 사실 저희 회사는 했었어요. 우리가 이대로 팔면 우리는 우리 쇄국을 합니다라는 말도 많이 했고요. 한 5년, 6년 떠들어가지고 총리실에서 저희 이야기에 귀담아 주시고, 그래서 2010년 기사를 보시면, 아, 공인인증서 이외에도 다른 인증 방식도 검토하겠다라는 기사가 있습니다. 이게 작년도 일이 아니에요. 근데 그랬지만, 그게 뭐 이렇게 위화무야 되면서 계속 흐르고 흘러서 대통령께서 이제 말씀 한마디 하고 나서 그다음에 이제 빠른 변화가 있어서 공인인증서 의무 사용이 폐지가 되긴 했지만, 아마존이 이렇게 카드 번호를 직접 보관을 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유저가 들어왔을 때 원클릭을 할수 있었던 것이 결국 아마존이 굉장히 기업이 커지는 데 있어서 큰 역할을 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G마켓이 이렇게 여러 단계, 이 결제 단계를 거쳐가지고 결제를 했던 부분들이 우리를 쇄국하게 되고, 우리 소비자가 심지어는 그 한국서 만들어진 TV를 아마존에서 구매를 해갖고 오는데 우리 제품은 우리 선순위 코트는 외국인에게 팔지 못하는 올해 한국인이 사오는 거한 5조 정도 사올 거라고 예측을 하고 있고 거의 맞게 사오는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는 거기에 10분의 1도 아직까지 팔지 못하고 있고요. 또 공인인증서 의무 사용을 폐지했고 그다음에 인증 방법에 대해서 자율화를 주시긴 했지만 그러나 카드사들은 또 자체 그런 간편 교체를 다 따로 하고 계시고 그다음에 민변규좌라고 표현을 하긴 하는데 여신협회에서 간편결제를 하려면 400억의 자본을 갖춘 기업만 할수 있도록 해서 저희 같은 회사는 오랜 기간 이야기를 하긴 했지만 사실 지금은 명함을 내밀 수 없는 상황이 되어서 좀 이렇게 대기업들의 간편결제들이 TV에서 많이 광고를 하면서 레드오션이죠. 막 열심히 지금 홍보들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요게 지금 2014년 10월 26일 날, 오늘 보면 좀 업데이트된 자료를 스타트업얼라이스에서 주셨는데, 요 2014년 10월 26일 날 스타트업얼라이스에서 주신 맵이에요. 벤처 스캐너가 그 미국 쪽의 핀테크 기업들에 대한 맵을 발표를 하기도 했는데, 2014년도에 이제 스타트업얼라이스에서 발표하셨고요. 애프터. 15년 전에 인터넷 은행 얘기를 하긴 했지만, 작년에 인터넷 은행 얘기가 좀 나오기 시작을 하고 올 초에 제가 경기도에서 인터넷 은행 하고 싶다고 하셔서 제가 가서 우리가 하지 않으면 외국의 기업들이 와서 은행을 할 거니까 우리가 꼭 해야 됩니다라고 발표를 했고요. 금융당국에서 인터넷 은행 허가를 내주겠다고 굉장히 큰 어떤 그 변화를 이루어 주셨고 뭐 중간에 7월에는 은행의 전유물이나 오죽 은행의 고유 권한이었던 외화 취급도 저희 전자금융업자에게 외화 취급을 할수 있는 그런 권한을 주시기도 했죠. 그래서 인터넷 전문 은행이 앞으로 2개 내지는 1개, 1개 이상 어쩌면 저는 3개 다 해주시지 않을까라는 그런 낙관도 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애프터 이런 변화가 있었고요. 예. 스타트업은 아니고 또 핀테크 기업은 아니지만 그 기업 은행의 그 서비스를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이렇게 아이온뱅크 인터 그 기업은행에서 만든 서비스인데요. 이앱 하나가 200개의 점포의 역할을 한다고 하는 것 같아요. 200개 점포가 뭐 여수신을 하든지 뭐 아니면 뭐 고객을 대면하든지 하는 것을 이앱 하나가 한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핀테크가 우리 소비자에게 많이 다가왔고 그리고 또 이제 실생활에서 많이 필요로 하는 그런 시대가 됐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요거는 오픈 플랫폼인데요. 제가 페이게이트 얘기를 잠깐 하겠습니다. 예, 페이게이트가 2000년에 결제 사업을 하면서 많은 대상으로 돈을 전달을 하다 보니까 사람이 중간에 끼어서 은행하고 같이 협업을 하면서 매뉴얼로 작업을 하다 보니까 실수가 생겼어요. 0을 하나 더 붙여서 돈을 보낸다든지 아니면은
잘못 50원을 덜 보내서 고객이 굉장히 화가 나가지고 계산서를 다시 끊자고 연락을 하고 뭐 이런 일이 발생을 해서 아 이러면 이걸 완전 자동화를 해야겠다고 생각을 하고 저희가 플랫폼을 만들었습니다. 근데 요 그림은 플랫폼에 대한 인프라 스트럭처인데 저희가 그것을 2000년에 설계를 해서 2003년에 그것도 기사를 보시면 2003년에 저희가 세이퍼트라고 하는 이름의 플랫폼을 만든 게 네이버 기사에서 보실 수 있는데요. 그걸 만들어서 저희하고 저희 머천트하고 막 이렇게 양방향으로 계속 쓰고 있었는데 그 14년 쓰다 보니까 아 이것을 우리만 쓸 게 아니고 다른 기업에게 같이 내놓고 서비스를 쓰면 좋겠다라고 해서 저희가 올 6월에 오픈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오픈 플랫폼을 쓰는 기업은 신한은행에 계시다가 나오셔서 P2P 대출을 하고 있는 빌리가 쓰고 있으시고요. 그다음에 한글과 컴퓨터, 한컴핀테크에서 쓰고 있고, 그다음에 에어비앤비, 또 아마존, 또 뭐 기타 다른 뭐 신세계 이런 쪽에서 쓰고 계십니다. 애프터하고 비포하고 애프터인데요. 과거의 인터넷 뱅킹을 보면 고객에서 인터넷 뱅킹 그리고 은행 레거시 시스템으로 바로 가고 있는 거고요. 지금은 보면 핀테크 오픈 플랫폼은 고객에서 핀테크 뭐 토스 같은 회사라든지 아니면 옐로우페이 같은 그런 핀테크 기업이 중간에 있는 것을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핀테크 오픈 플랫폼 그리고 은행이 있습니다. 그 1년 동안 굉장히 많은 발표를 해서 오늘은 왜 내가 지금 떨리지? 앞에 있는 그 이효진 대표님께서 자기 떨었다고 얘기하고 저도 울지 않았는데 기사에서 어느 여대표가 울었다 막 이런 기사가 막 나오고 해서 저는 절대 안 울었거든요. 이 자리를 통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핀테크 지원센터를 통해서 MOU 체결한 그 핀테크 기업하고 금융회사입니다. 그러니까 금융위가 핀테크 지원센터를 그 경기도에다가 두시고 매월 그 핀테크 데모데이를 했어요. 그래서 많은 스타트업들하고 금융기관들이 실제로 만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마련하셨고 그래서 서로 이렇게 서로 짝짓기가 된 스타트업들은 금융기관의 핀테크 지원센터에 입주를 해서 같이 이렇게 엑셀러레이트가 되기도 하고 또 그리고 같이 협업을 하기도 하고 새로운 서비스 모델을 만들기도 하고요. 어떤 블로커죠. 블로커라는 회사 같은 경우는 이번에 보니까 신한은행하고 같이 홍콩으로 같이 가더라고요. 뭐 둘이 어쨌든 같이 비즈니스를 하려고 같이 홍콩을 가는 것도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예, 저희 포럼에서 자료를 하나 만들어봤어요. 벤처 스캔을 흉내를 좀 냈는데요. 이게 어제 시점에 한국에 있는 핀테크 기업들입니다. P2P 크라우드 펀딩 영역이고요. 가상화폐 그리고 보안, 그리고 자산관리, 그리고 뱅킹 인프라, 그리고 송금, 지급결제 이렇게 나눠봤습니다. 근데 현재 여기 올라오지는 않았지만 그 사업을 지금 시작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사업자를 내지 않았고 아직까지 그 뭐 로고를 만들지 않았던 기업들이 저희 핀테크 포럼에서 이렇게 집계를 해봤을 때는 한 30개 정도의 회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 곧 창업하려고 하는데요. 아니면 이미 창업 준비를 막 하고 있는데 아직 사업자는 내지 않았어요 하는 기업들이 30개 이상의 회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포럼에서 계속 매월 업데이트를 해서 포럼 홈페이지에다 게재를 할 테니까 여러분 가서 보시고 예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 파일은 좀 더 좋은 파일로 해서 정식으로 저희가 원본 파일을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남아있는 과제인데요. 제가 요즘에는 이렇게 얘기해요. 연초만 해도 그때도 그렇게 말 안 했어요. 공무원들이 하는 척만 한다 이런 말 절대 안 했는데 기사에 또 그렇게 나와서 아 이 기사 저기 인터뷰 정말 잘해야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예, 그때만 해도 좀 답답했었어요. 그래 그럼 당국이 움직이시는 게 아, 저렇게 하고 어떻게 하지 이런 생각을 했고 얼마 전에도 안 그래도 우리 그 P2P 협회랑 저 중기청이랑 제가 만남을 주선했어요. 랜딩클럽이나 그런 회사들은 대법으로 등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 대법으로 아예 정의를 해버리시면 이쪽에서 투자도 못 받지만 사업도 활성화가 안 되고 생태계에 문제가 되니까 요즘 근데 대신 제가 생각할 때는 많이 만나고 대화를 하고 상대방을 이해하면 그러면 이게 대출인지 아닌지 대부업인지 이런 부분에 대한 결정들을 하기가 좋으니까 그냥 서로 떨어져 있으면서 발표해버리지 마시고 자꾸 만나세요. 그래서 오늘 제가 한번 만남을 주선하고 나서도 두 번, 세 번, 여러 번 만나시면 그리고 간격을 두고 한 달이고 두 달이고 여러 번 만나시면 상대방을 이해하면 아 이건 대부업의 카테고리보다는 좀 더 다른 카테고리로 옮기자든지 아니면 이걸 완전히 뺄 수 있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결정하실 수 있을 것 같으니까 그런 합의에 대한 방법의 논의에 대해서 저는 제시를 드렸고 중기청하고 그리고 P2P 협회와 같이 만남을 주선하는 데까지만 제가 가서 만나게 해드리고 제가 나왔는데 양쪽 다 연락이 왔는데 굉장히
좀 좋았다. 그리고 대화가 많이 진전이 됐다. 그리고 다음에 한번 또 만날 거다. 이렇게 제가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렇게 사회적 합의를 이루어내는 거는 그냥 일방적으로 서로 떨어졌으면서 하는 게 아니고 자꾸 만나고 서로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내가 뭘 하고 있는데 그쪽에서 어떤 것을 걱정하는데 자기가 투자받은 돈으로 직접 돈을 뭐 운영하는 것은 걱정한다. 그럼 그건 우리가 하지 않지 않으면 되지 않겠느냐. 이런 것에 대한 갭을 줄이는 거는 결국 많이 만나고 대화를 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그런 역할들을 제가 포럼이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남아있는 거는 규제인데요. 규제 얘기는 앞에서 이미 많이 하셨고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한 15년 동안 그 규제 당국이 가지고 계셨던 그런 입장이 지난 1년으로 보면은 굉장히 많이 바뀌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너무너무 열심히 해주셨고 뭐 완전히 소비자의 손해까지 그 다다르는 그런 결과물이 많이 있지는 않지만 그러나 금융당국이 많이 노력하셨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굉장히 격려를 하고 싶고 감사의 인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이제 여기 스타트업 중에서 지금 몇몇 회사는 실리콘밸리에 가 있고요. 또 몇몇 회사는 홍콩에도 가 있고 또 몇몇 회사는 또 유럽에도 가 있거든요. 그럼 저는 요즘에는 굉장히 특이한 그런 재주가 생겼어요. 잠을 나눠서 자는 거예요. 자다가 유럽이 업무하면 깨서 일을 하고 또 잠깐 잡니다. 그리고 또 새벽에 이제 미국이 업무를 하면 잠깐 깨서 또 막 카톡이나 업무를 하다가 또 자고 그래서 한 서너 개 토막 잠을 자고 일어나는데 그분들이 이야기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들어보면 한국만 빠른 건 아닌 것 같아요. 아주 쉬운 예로 오늘 아침에 어느 분이 저한테 그 미국에서 온 메일을 포워딩을 하면서 요즘에는요 실리콘밸리에서 메일이 오면 2시간 안에 답을 하는 게 예의거든요. 그러니까 빨리 의견을 주시면 2시간 안에 답을 할 테니까 빨리 의견을 주세요. 막 이렇게 하시는 거 제가 봤고요. 그러니까 우리만 빠른 게 아니고 그들도 굉장히 많이 빨라졌다. 그런 부분들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아울러 제가 여러 번 그 항상 그 강조하는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으로 제가 오늘 발표를 마치려 합니다. 우리가 덴마크, 그 다음에 스웨덴 이쪽에서는 이제 화폐를 더 이상 찍지 않기로 결정을 했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핀테크를 우리가 잘 육성하고 우리 시장을 잘 공고히 하지 않으면 우리의 원화의 입지는 더 많이 약해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1년 동안 핀테크 포럼에 의장을 하면서 보니까 결국은 강국들의 어떤 그런 입김에 의해서 이게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는 시장이 흘러가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 한국이 다 같이 똘똘 뭉쳐서 정부하고 기업하고 소비자가 다 같이 똘똘 뭉쳐갖고 우리의 시장을 키우고 우리의 원화를 내보내야 된다. 그 한 1년 사이에 중국은 6개의 은행을 유럽에다가 진출을 시키고요. 또 그다음에 일본 같은 경우는 한 개의 은행을 미얀마에, 뭐 중국 같은 경우는 3개의 은행을 미얀마에다 벌써 내보냈는데 한국은 아직 하나도 은행이 유럽에도 가 있지 않고 뭐 아니면 또 미얀마에도 가 있지 않거든요. 근데 그들은 자기의 그런 커런시들을 계속 강화하거나 더 많이 확산시키고 자기들의 금융 네트워크들을 계속해서 공고히 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핀테크 기업들 그리고 우리 전통 금융기관들이 같이 협업을 해가지고 우리의 그 시장들을 계속 잘 방어하고 더 확산시키는 쪽으로 여러분이 노력을 해주셔야 우리 원화가 계속 우리의 힘을 발휘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저의 바람을 여러분들에게 같이 좀 전달하는 것으로 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